금주가 아주버님이랑요? 아주버님은 무슨... 아무튼요. 금주 아주버님 싫어했는데? 싫어하긴. 좋아 죽더라 아주. 응? 그래요? 걱정 마. 어떻게든 우리가 뜯어말릴 테니까. 아주버님, 한준호 형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. 하나만 한 소리를 뭐하러 해. 한준호 그 인간 형인 거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인데. 참, 내일이 여름이 생일 아니냐? 맞아요. 그래서 같이 캠핑 가려고요. 어쩌냐. 난 내일 친구들 모임 있는데. 당신은 내일 같이 가지 그래. 금동이도 같이. 아유, 그럼 가야지. 금동이 너도 시간 되지? 아이, 그럼요. 아이, 그래요, 그럼. 상원 씨도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상원 씨 차 타고 가면 될 거예요. 사장 총각도 간다니? 네, 왜요? 아니, 그냥. 뭐. 아니, 내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. 금동이 너랑 나 어디 가기로 하지 않았니? 저랑 엄마랑요? 어딜요? 아니, 그게 이제... 야, 내일 우리 미용재료 사러 가기로 했잖아. 미용재료. 저희가요? 아휴, 제발 그러지 마세요, 엄마. 내가 뭘. 어쨌든 나랑 금동이는 내일 딴 데 가기로 했으니까 여름이한테는 사장총각이랑 둘이서 다녀와. 우리는 따로 축하전화 할 테니까. 알았지? 엄마도 참. 알았어요.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.